안녕하세요,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. 여러분,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곧 이제 성지연학도 현장에서 만나게 되죠. 일주일 남았어. 청산의 시기가. 여러분,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거 맞죠? 네. 선생님도 마찬가지고. 그지? 미뤄뒀던 거, 그동안 했던 거, 잘 여러분들 하는데, 아직 일주일 남았다, 그죠? 그 일주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5월에, 그지? 그죠? 5월에는 너무도 많은, 우리한테 뭐야, 유혹의 길이, 그지?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거야, 그지? 뭐가 많아? 우리를 유혹하는, 그지? 그런데 이제 유혹에 빠지지 말고,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야죠. 우리는 다르다? 뭐가? 우리는 신분이 달라. 신분이 여러분 뭐예요? 그래요, 그냥. 우리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, 그죠? 잘못한 것도 없는데, 선생님 뭐 20년 넘게, 수험생 신분에서 살고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. 어떻게 해? 사명감을 갖고 해야죠. 여러분도 딱 1년만, 그치? 이제 1년도 안 남았네, 그죠? 아니 뭐, 그죠? 그런 인생에서, 여러분 사는 그 인생의 긴 인생, 그런 거 한번 해볼 만하잖아. 정말 내가 한번 공부에 미쳤다. 그런 시기를 겪을 만하잖아요. 그래서, 좀 힘들고 하더라도 버텨내셔야 돼. 그죠? 버텨내서 하나라도 더, 뭔가 미진했던 거 어떻게든 더 내가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일주일 보내고 또 5월 달에 가면 또 다시 또 으쌰으쌰 하는, 그죠? 이제 컨텐츠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.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렇게 막 재미진 거 많이 하게 될 거야. 나만 재미진 거 아니죠? 맨날 선생님만 재미지고, 그죠? 그런 거 아니죠? 네. 그래서, 선생님, 그치, 4코인 이제 시즌 3, 이용코드 이제 드디어 마무리 됐죠? 마무리, 돼가고 있어.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 마무리 돼. 선생님도 여러분 청산하고 만나는 거야. 그죠? 여러분도 약속 지켜야 돼. 안 지키면 맴매예요? 할수 있죠? 네. 그래서 응원차 선생님이 또 오늘 캐스트에 섰습니다. 그죠? 끝까지, 열심히 해서 5월달에 또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이바이.